자, 바세 선수의 오늘 역시 믿기지 못할 정도의 운동 능력을 보여주면서 팀의 어떤 선봉자크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4쿼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의 공격, 정재형, 김동호, 김동호 파고 들어갑니다. 1미 돌파 실패. 이승현 공격 리바운드 원앤드샷. 이승현 선수가 이 리바운드 쪽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바운드를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스가 강팀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저렇게 이승현 선수가 또 꾸준히를 해주기 때문에 팀이 예. 안정될 수 있는 겁니다. 석점차 제임스 켈리, 박찬희, 정영삼 스크린 받고 바운스 패스. 자, 헐령 선수의 수비 성공. 아웃 오브 바운드 선제는 계속된 공격입니다. 자, 페이크 이후에 김동욱의 돌파 좋았고요. 수비를 한 두세 명 정도 따라 들어갔어요. 네, 또 이승현 선수가 잘 따라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하고 득점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쿼터 첫 공격을 성공했던 고양 오리온이고요. 넉점차 뒤져 있습니다. 전자랜드. 아이 패스 왔는데 잡아내지 못했어요. 정용훈 선수가 박찬희 선수를 또 잘 봐줬는데 둘의 서로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 플레이가 성공을 해야만 전자랜드 다운 이 공격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 공격 실패. 넉점 차입니다. 앞서 있는 고양 오리온의 공격. 정재홍, 이승현. 자, 퍼스트업 강상재가 있고요. 자, 파고 들어가요. 핑크 돌면서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초반에 공격 리바운드가 오리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막판부터 너무 많이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헤인즈 파고 들어갈 때 강상재 반칙. 자, 양팀 감독의 수싸움도 치열한 오늘의 경기인데요. 골밑 상황에서도 지금 이 공격 리바운드 내준 것은 정말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켈리 선수, 정용호 선수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서로 미루다가 뺏기는 장면이거든요. 유도훈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재홍, 허일영의 연결. 자, 이승현, 강상재와 1대1 대결. 자, 헤인즈 샷클락 1초 슛 들어갑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헤인즈 선수가 또 마무리를 잘해줬고요. 거의 점프하고 내려오면서 슛을 던졌어요. 또 공격 샷클락까지 다 쓰면서 또 성공하는 헤인즈 선수입니다. 버저비터 선고하면서 67대 61. 아, 헤인즈가 이거를 마감을 줘줬습니다. 높은 체급 능력을 과시하면서 공중에 떠서 저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앞이가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 관중들을 일어서게 할 수밖에 없는 헤인즈 선수의 멋진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해주기 때문에 오리온스는 야금야금 점수를 벌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중요할 때 가장 해줘야 될 때는 역시 에런 헤인즈네요. 그렇습니다. 또 켈리 선수가 잘 맡아주다가 헤인즈 선수와 충돌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그런 예. 켈리 선수예요. 사실 정영삼 선수도 점프력하면 뒤지지 않는 선수인데 헤인즈의 완벽한 수비였고요. 유동 감독이 한번 작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의 치라고 여기서 걸고 상재 차스랑 던져. 네. 안 되면 이거 줘서 여기서 던져. 네. 알겠지?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더 치고. 이거 무슨 시간? 인간적인 시간이 있어. 리바운드 리바운드 때문에 그래. 리바운드 리바운드. 잡아 잡아. 역시 3쿼터부터 리바운드를 계속 뺏겼던 전자들로서는 리바운드가 가장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도훈 감독과 또 코치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지금 리바운드거든요. 예. 그만큼 리바운드가 남은 경기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쿼터를 마칠 때만 해도 이제 2점 차까지 추격했던 전자랜드가 4쿼터 6점 차. 작전 타임 이후에 또 어떤 패턴을 갖고 나올지 예.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죠. 항상 유동 감독은 작전 시간 이후에 상당히 이 팀이 상승하는 모드가 많았었는데요. 자, 강상재 석점! 네, 강상재 선수가 와. 오늘 전반에는 거의 경기 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또 슛을 성공시키고 있거든요. 신인으로서 굉장히 또 높게 사줄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석점 차까지 추격하는 전자랜드입니다. 자, 바운스 패스 이승현과 강상재 대결. 이승현 힘으로 파고 들어가요. 자, 그 전에 반칙. 네, 지금 이제 강상재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이제 켈리 선수가 도와주다가 예. 파고 간 것 같고요.
아, 강상재 선수의 파울이 주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수비하다가 좀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강상재 선수가 학교 다닐 때는 이승윤 선수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붙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네요. 또 이제는 상대로 나 만나서 멋진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 장인하면서 나 뭐 리포팅을 했지만 두 선수의 좀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자, 에런 헤인즈입니다. 앞쪽에 켈리가 있는데요. 하고 들어가면서 헤인즈가 역시 믿고 쓰는 선수 에런 헤인즈입니다. 네, 또 고비 때 또 헤인즈 선수가 또 깔끔하게 굉장히 해결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19점째 득점에 성공하기는 에런 헤인즈고요. 5점차 뒤져 있습니다. 전자랜드. 4쿼터 남은 시간 7분 30초. 박찬희 앞쪽에 켈리가 있고요. 맞다리 둘 곳이 없어요. 자, 샷클락 3초, 2초. 제임스 켈리 골밑 들어가면서 성공합니다. 뱅크슛으로 적중시켰던 제임스 켈리. 오늘 켈리도 28점째. 아, 지금 강상재 선수가 이승윤 선수의 몸싸움 한번 보세요. 시원하네요. 자, 김동우 석점 인이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치열한 몸싸움 과정에서 수비자 반칙. 네. 제임스 켈리죠. 자, 헤인즈가 4쿼터 들어서 본인 어떤 개인 능력을 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동작이 헤인즈 선수의 전매스터거든요. 그렇죠? 켈리 선수는 또 헤인즈 선수를 많이 상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런 슛을 허용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스피닝 무브 도는 방향도 이제 헤인즈 선수가 오른쪽으로 많이 도는 장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수비를 오른쪽으로 붙이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예. 자, 켈리를 쉬게 해주고요. 빅터 선수를 투입시키는 유동 감독입니다. 어떤 좀 리바운드 쪽에서의 보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바운드 쪽도 그렇고 좀 빅터 선수가 좀 더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동 감독이 거기에 거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자, 문태정 우중간 쪽 에런 헤인즈입니다. 김동욱. 자, 정용삼이 수비하고 있는데요. 자, 정재욱 빠르게 연결. 이승현 불발. 자, 리바운드 전자랜드입니다. 박찬희 수비가 셋, 공격들. 이제 전율을 전개합니다. 정영삼 열렸어요. 석점. 동점을 만드는 인천 전자랜드. 또 어느새 또 전자랜드가 또 동점까지 만드네요. 야, 경기가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상대 9연패 사슬을 끊어내려는 인천 전자랜드인데요. 외곽 연결 열렸어요. 문태종 빙글 돌면서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다시 바로 쏘는데요. 연속 풀방. 다시 김동욱 들어갈 때 이번에 김동욱 선수의 반칙을 선언합니다. 네, 지금 오리온스가 공격은 실패했지만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고요. 동점 장면이죠. 정영선 선수가 회심의 석점 슛 빨려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고비 때 또 성공시키면서 또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리바운드의 우위를 지금 오리온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승현 선수가 굉장히 또 묵직하게 리바운드를 잘 잡아줬고요. 그렇습니다. 4분이 흘러가고 있는 4쿼터 파워 들어갑니다. 정영석 반칙 유도. 헤인즈의 반칙을 얻어내면서 헤인즈가 이제 4개째 반칙을 범하고 맙니다. 또 정영석 선수가 팀 내 최고 참답게 또 중요한 순간에 또 돌파도 잘해주고 파울까지 얻어내주네요. 자, 정영삼의 파고 들어가는 장면이죠. 지금 김동욱을. 보시면 약간 예. 중심을 잃었는데 본인이 헤인즈의 블록까지 신경을 쓰면서 네, 일부러 부딪히면서 파울까지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좀 반칙을 유도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이제 전자랜드에 있는 김주현 선수가 저렇게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정영삼 선수의 좀 저런 플레이를 좀 닮아서 흉내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예. 자, 자유투 하나 성공시키는 정영삼. 이제 다시 앞서 나가는 전자랜드입니다. 오늘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도 성공. 좀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 정영삼이 두 개를 모두 성공합니다. 자, 이제 뒤져있는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자, 정재홍과 이승현. 오늘 이승현 선수 리바운드 가단이 상당히 좋았고요. 문태종. 자, 골밑. 그러나 가로채기. 박찬희 템포를 조절해보고 있습니다. 자, 더 달아날 수 있는 전자랜드의 절호의 기회인데요. 정영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샷클락이 7초인데요. 움직여보기로 정영삼. 자, 앞쪽에 김도욱. 2초, 1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대로 쏩니다. 안 들어가죠.
슛인데요. 요즘은 사업에서 케인즈가 낚아채미라 반칙으로 끊어내는 박찬희. 자 지금은 속공 파울인지 아닌지 또 심판들이 그렇죠?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김동욱 선수 미스가 굉장히 뼈아플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루즈볼 상황에서 헤인즈가 파고 들어갈 때 박찬희가 끊어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석공 반칙이라는 얘기죠. 유파울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상대가 속공 장면에서 쉽게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장면에서 이제 파울로 끊게 되면 좀 위험도 하고 득점을 방해를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런 파울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선고하는 헤인즈고요. 아쉬워하는 유동 감독인데 네, 유동 감독은 이제 저 파울을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동작이고요. 표정이 야. 오늘 경기 상당히 많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근데 지금 파울도 유동 감독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트윌스 감독의 표정은 많이 좀 집중하고 있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동점 상황에서 다시 공격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자 정재홍 자 빠르게 돌면서 김동욱 바운스 패스 문태정 페이크 이후에 강상재를 달아놓고 쏩니다. 깨끗하게 미들슛 성공. 지금도 문태정 선수의 또 여유가 돋보이는 그런 깔끔한 슛 장면이었습니다. 연속 넉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다시 앞서 나가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아 사쿼터 치열하네요. 정영삼 강상재 박찬희 자 빅터 빠르게 강상재 열렸어요.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승현 선수의 반칙을 선언했나요? 네, 이승현 선수가 박스아웃하는 과정에서 이제 빅터 선수를 밀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문태종의 높은 채공력을 과시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고양 오리온의 여성 팬은 많이 상심한 듯 아쉬워하는 표정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 역시 일요일 오후 오늘 날씨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경기를 즐기고 계십니다. 경기장이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고요. 경기장도 예.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차 뒤져있는 전자랜드 정영상 강상재 제임스 켈리 스크린 받아주고요. 정영상 쏩니다. 석점 들어가잖아요. 리바운드 가담 하지만 정재홍이 잡아냅니다. 오리온의 공격 에런 헤이즈 김동욱, 문태종, 이승현, 뱅크샷! 75-71 넉점차. 지금에서도 오리온스가 왜 강팀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고 빈 곳을 잘 찾아줬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가 또 손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리온 선수들이 좀 더 확실한 찬스를 예. 보고 있고요. 결정적일 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제임스 켈리, 자 헤인즈 문태종 들어갈 때 애매한 슛이었어요. 켈리 선수의 조금 이제 경력에서 나오는 단점인데요. 지금 장면은 좀 무리했죠. 그렇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좀 마음만 앞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스틸 노려봤지만 뺏지 못했고요. 헤인즈가 파고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이세경 다시 철해요. 고양 오리온. 아 지금 리바운드도 굉장히 중요한 리바운드인데요. 또 전자랜드는 오늘 4쿼터에 굉장히 너무 많은 공격 리바운드 뺏기고 있습니다. 헤인즈 들어갈 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이 리바운드의 차이가 커지면서 인천 전자랜드가 상당히 경기를 힘들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면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상대한테 재차 공격을 허용하기 때문에 예.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이승현 선수의 골밑 가담 이후에 정재영 선수가 잘 뽑아냈었고 자 이승현의 골밑 돌파 보시죠. 그렇습니다. 오리온스의 장점은 저렇게 선수들이 볼을 오래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슛 아니면 바로 찬스를 봐주기 때문에 팀 플레이가 굉장히 유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팀 반칙에 이미 걸려 있는 전자랜드이기 때문에 헤인즈의 아하 자유투 첫 번째 실패네요. 또 평소와 달리 오늘 굉장히 많은 자유투를 놓치고 있네요. 천금과도 같은 자유투인데.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실패하면서. 여전히 넉점차 오늘 헤인즈가 21점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허! 두 번째 모두 실패인데요. 아 지금 이 자유투 두 개의 실패가 또 전자랜드에 또 어떤 기회로 다가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남은 시간 3분 10여 초
넉 점차 뒤져 있습니다. 전자랜드. 이 공격이 상당히 중요할 듯합니다. 박찬희. 자, 골 밑에서 치열한 몸싸움. 제임스 켈리. 자, 샷클락 6초 쏩니다.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이승현. 리바운드가 있는 곳에 항상 이승현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오늘 이승현 선수가 뭐 점수는 6점에 그치고 있지만 이 리바운드 가담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김동욱 외곽으로 뺐고요. 최종 석점 안 들어가. 리바운드 다시 한번. 이번엔 켈리가 잡아냈습니다. 첫 공기에 박찬희 골밑. 지금도 켈리 선수가 또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달리는 박찬희 선수를 잘 봐줬고요. 자, 석공 성공하면서 두 점차까지 추격하자 트리스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켈리 선수가 조금 이제 거친 모습도 있긴 하지만 현재 28점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점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켈리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한다면 또 전자랜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켈리와 이 박찬희로 연결되는 석공 플레이 성공시키면서 이제 두 점차까지 턱 밑까지 다시 추격하는 인천 전자랜드 트리스 감독의 작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출시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이었습니다. 아, 최근 이 오리온 선수의 체력이 많이 좀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프로농구가 정규 시간이 40분인데 선수들이 40분을 다 뛰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40분 이상씩 전부 뛰고 있거든요. 지난 2일 삼성전 2차 연장까지 갔고 금요일 모비스전에서도 1차 연장까지 가는 힘든 일정을 보내고 있고. 아, 근데 이 어린이의 길을 오리온 선수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예. 굉장히 안정된 하체를 갖고 있죠. 아, 체력 좋네요. 네. 네. 아주 귀여운 모습의 어린아이들이 같이 노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2분 30초 남았습니다. 9점 앞서 있는 고향 오리온의 공격. 김동욱. 자, 정우 선수가 더블팀 들어가요. 박찬희까지. 문태종의 석점 들어가요! 지금 저렇게 문태종 선수한테 저렇게 3점 슛 찬스를 주는 거는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수비 실패죠. 그렇습니다. 더블팀이 들어간 상황에서의 그 빈 공간을 잘 이용했던 오리온이었습니다. 5점 차 2분 남았는데요. 바운스 패스 제임스 켈리. 자, 파고 들어가나요? 원핸드 슛 짧았어요. 리바운드 다시 이승엽. 했었고 외곽에 또 많은 선수들이 또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또 봐주지 못하네요. 아, 이 공격 실패는 좀 아쉬운데요. 이승현 강상재를 툭툭 치면서 외곽으로 줬습니다. 에런 헤인즈. 자, 정종 잡았어요. 샤클락 7초 4초 문태종 미들슛 실패. 제임스 켈리가 잡아냈습니다. 박찬희 5점 판대 1분 20여초 석점 들어갑니다. 제임스 켈리 지금도 3점슛 거리에서 한 발 뒤에서 던졌거든요. 다소 무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또 켈리 선수가 미국에서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자, 9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김동욱. 자, 1분 9초밖에 안 남았어요. 외곽으로 졌고 5초 4초 다시 이승현 1초 쏩니다. 짧습니다. 이번도 박찬희. 자,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오히려 전자랜드가 기세를 더 올리고 있는데요. 정영사 이제 40여 초입니다. 9점 차.
자, 마지막 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박찬희 바운스 패스 강상재 3초 2초 들어갑니다. 공점. 네, 강상재 선수가 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메이드를 잘해줬고요. 약간 흠은 또 다른 걸로 보입니다. 시간에 쫓겼지만 멋지게 들어갔던 강상재의 슛이었고요. 이제 20여 초 남은 마지막 4쿼터 78대 78. 김동욱 패스 미스. 제임스 켈리. 자, 공을 흘렸어요. 다시 잡고 있는 켈리입니다. 자, 더블팀 들어가요. 이때 이 공 어디로. 자, 어디로 잡았어요. 문태조. 지금도 켈리 선수가 공을 잡고 나가는 장면에서 앞에 선수들을 줬으면 yeah. 이런 상황이 안 생기거든요. 또 루즈벌이 나서 본인이 볼을 잡아서 넘어지면서 오리온스에게 완전 노마크를 제공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죠. 미리 줬으면 줬어야 되는데 저렇게 함정이 예. 안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임은 요청이 네, 안 되죠. 타임을 부르는 건 이제 2년 전에 KBL 룰이고요. 그러니까요. 절실했던 절실해 보였던 제임스 켈리가 더블팀 방어 이후에 네, 지금은 뺏겼어요. 이승현 선수의 저렇게 몸을 살리지 않는 슬라이딩 하나가 오리온스의 득점 하나랑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쉬워했던 유도원 감독. 그렇죠.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예. 전자랜드 입장에서 9.4초라는 또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동점 내지 역전을 노려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4쿼터 들어서 문태정 선수의 석점이 적중되면서 오리온 선수의 이 득점 활로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전자랜드도 더블팀을 준비했지만 아마 문태종 선수한테는 슛을 절대 맞지 말라고 유동 감독님이 분명히 지시를 했을 텐데 상대 슈터한테 3점을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준비한 시대 수비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리온의 홈팬들이 연호하고 있는 이 장면. 오늘 경기 내용을 봐서도 역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은 지금 홈 개막전만큼 많은 관중들이 찾아오셨거든요. 예. 현재 고향 오리온이 홈 세 경기 모두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팬들 얼굴에서도 양 팀의 분위기가 또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9.4초. 자, 전자랜드의 어떤 공격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유도훈 감독이 또 3점을 노릴 수도 있고 예. 또 선수들 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3점을 노려서 쉽게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연장을 보고 또 아. 안정된 2점을 노리는 그런 작전이 있을 텐데요. 그렇군요. 과연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80대 78, 두 점 차. 전자랜드가 뒤지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은 9.4초. 이 공격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인천 전자랜드인데요.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스크린 하나하나 동작 하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작전을 유동 감독이 지시했을까요? 네, 오리온스는 또 팀포함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또 득점과 또 바꿀 수 있는 또 카드가 하나 남아있네요. 현재 오리온이 팀 반칙 3개밖에 없거든요. 자, 제임스 켈리 잡았습니다. 자, 파고 들어가요! 헐미 들어갔는데 반칙! 그렇습니다. 지금은 장재석 선수가 미리 파울로 끊었어야 되는데 예. 본인이 그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이슨 감독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이죠. 팀 반칙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재석이 그 전에 못 끊어내면서 슛 동작 과정에서 헤인즈가 반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점프룩에서 보시겠지만 켈리 선수 거의 백보드에 머리가 예. 부딪힐 뻔할 정도로 많이 떴어요. 네, 추이슨 감독이 굉장히 아쉽게 하는 장면이고요. 그 전에 끊었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불러서 분명히 팀파울이 남았다. 예. 득점할 거면 잘라라 얘기를 했을 텐데 장재석 선수가 미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전자랜드 여성 팬도 많이 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차마 보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또 중요합니다. 들어갑니다. 아, 네, 저 간절한 저 팬의 또 기도가 예. 네, 또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요. 저분은 오늘 기도하고 이 두 번째 자유투가 성공하면 내일 교회 가셔야겠어요. 예, 그러게요. 자, 소중한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이 자유투 어떨지요? 들어가요. 다시 동점. 남은 시간이 6.6초. 전자랜드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너무 점수를 많이 못 썼기 때문에 아쉬운 거고요. 손에 땀이 많이 맺히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예. 굉장히 선수들 이후에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나오죠. 예. 네. 차마 보실 수가 없었던 이 여성 팬. 환호성을 옆에 있는 친구분이 하시는 거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절실한 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팬들은
선수들의 공 하나하나, 슛 하나하나에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들의 또 간절한 마음이 또 이렇게 코트로 잘 전해졌기 때문에 예. 또 선수들이 또 멋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6.6초 남겨놓고 있는 마지막 고향 오리온의 공격, 트위스 감독입니다. 오디 태종이 제럴 여기 시현이 리 공욱이 공욱 for inbounder 여기 일령이 영 태종이 태종 오디 오디 스크린 스크린 for 태종 백스크린 for 태종 we move here 태종 look to corner please to corner pops out there's a ball Odi on the top and it's great look at passes Yeah. 네가 여기까지 와서라도 이거 맞아줘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맞춰가지고. 자, 지금 전자랜드는 이미 팀 반칙에 걸려 있다는 정도 수비하는 데는 조금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리온스는 또 이제 장신 포드들을 또 대거 투입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득점을 노리게 돼 있고요. 자, 허일령을 또 새로 투입을 하고요. 참 쉽지 않았던 두 개의 자유투를 켈리가 모두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동점. 이제 6.6초 남겨놓고 있는 마지막 4쿼터인데 오리온스 입장에서 이제 파울만 얻어내도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마지막까지 참 쫄깃쫄깃하게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6.6초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바셋, 자 파고 들어가요. 바셋 브로큰 제임스 켈리. 바셋 선수가 굉장히 돌파 잘해줬거든요. 근데 켈리 선수가 또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가 멋진 물락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바셋 선수도 높이가 낮은 선수가 예. 아니기 때문에 켈리 선수에서 블락이 더욱더 값지게 보이는 전자랜드입니다. 지금은 골텐딩에 대한 또 여부를 확인하나요? 네, 골텐딩은 절대 아니고요. 예. 네, 오히려 백보드는 바셋 선수가 쳤기 때문에 전혀 골텐딩이랑 상관없는 그런 그렇네요. 블락입니다. 예. 멋진 블락을 제임스 켈리가 해줬습니다. 자, 지금 1초 남은 시간인데요. 아, 오늘 정말 명승부네요. 예, 1초 남았는데요. 자, 정말 치열합니다, 오늘. 80대 80. 시간이 다 조정이 됐네요. 1.9초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테스트 경기 끝나고 약속 없으시죠? 네. 네, 그럼 연장 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뭐 다 비워놨습니다. 네. 자, 1.9초. 자, 골대 이세경! 자, 0.6초인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경기 끝. 인천 전자랜드가 아쉬운 패배, 고양 오리온의 극적인 승리. 이승현 선수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상대 수비에 완전 허를 찌르는 그런 동작 하나로 0.4초 만에 득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움직임이 좋았죠. 마치, 이승현 선수가 이 움직임으로 값진 승리를 따냅니다. 마치 유도 선수들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처럼 예. 이승현 선수가 강상재 선수를 완전히 제치고 득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승현 선수의 활약, 저희가 3쿼터부터 리바운드의 가담부터 활약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팀 1승을 또 추가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꾸준히 일을 해준 선수가 또 저렇게 결정적인 활약을 해주니까 예. 굉장히 보기도 좋습니다. 자, 이 승리로 고향 오리온이 5승 1패째를 장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인천 전자랜드는 시즌 첫 연패와 동시에 오리온전 10연패까지 빠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경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오리온의 승리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일두 해설위원, 장인 아나운서, 저는 캐스터 김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